뭐? 삼양식품에서 불닭 먹방 챌린지를 넘어 소비자들과 함께 플레이 경험을 시청할 수 있는 글로벌 캠페인 플레이 불닭을 진행하고 있다고? 삼양식품을 가장 사랑하는 KSTV도 빠질 수 없지. 한번 해보자. 네, 안녕하세요. KSTV입니다. 광고 세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콘텐츠는 바로 이겁니다. 삼양식품 불닭딱지. 네, KSTV가 가장 사랑하는 식품 브랜드인 삼양식품의 메가 브랜드 불닭 브랜드는 2023년부터 글로벌 브랜드로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닭 먹방 챌린지를 넘어 소비자들과 함께 플레이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글로벌 캠페인 플레이 불닭을 본격적으로 선보이고자 한다고 합니다. 불닭과 함께 플레이할 우리는 그 누구보다 매콤한 파이스 베이커이기 때문에 삼양식품과 삼양식품의 제품을 가장 사랑하는 KSTV가 이보다 화끈할 수 없는 불닭과 함께 게임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튜브에 불닭딱지를 치는 영상이 있다고 해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보고 왔습니다. 확실히 영상이 재밌네요. 영상을 보니까 저도 불닭딱지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 자리에서 한번 불닭딱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재밌네요. 오랜만에 딱지를 치니까 예전 생각도 많이 나고요. 참고로 현재 SNS 채널에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서 해당 이벤트에 참여해도 재밌을 것 같네요. 특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벤트에 당첨되면 나중에 게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한번 참여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네요. 참고로 저도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나온 제품은 더보기란에 있는 삼양식품 공식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콘텐츠에 대한 한줄평과 별점이네요. 네, 이 콘텐츠에 대한 평가는 이렇고요.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여러분께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TV였습니다.